이 문제는 복소수 문제죠. 허수가 포함이 되죠. 원래는 int가 만약에 실수 조건이었다 그러면 x의 3승이랑 y의 3승이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x랑 y는 같아요 갈 텐데, 실수일 때 허수가 가능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얘는 그냥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z의 3승 빼기 마이너스의 z바 3승은 0이다.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승은 허수랑 상관없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더하기로 바꿔줘도 상관없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곱셈공식, 아, 인수분해 보면 z 더하기 z바 z제곱에 이 부분도 합이랑 곱으로 표현하는 게 좀 나아 보이니까 z의 z바 z 더하기 z바의 전체 제곱에서 3개 빼면 되겠네요. z의 z바. 자, 이제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하기 위해서 합이랑 곱이랑 한번 찾아 봅시다. z는 루트 3x의 x-의 2i이고 z바는 루트 3x의 마이너스 합은 2루트 3의 x가 되고, 곱은 얘 곱하고 얘 곱하면 되죠. 요거 곱하게 되니까 3x 제곱이 되고 더하기 x-2의 제곱이 되고, 전개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. 자, 이제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. 얘는 힌트. 그러면 주어진 식을 이어서 합은 얘를 적으면 되죠. 2 루트 3의 x, 그 다음에 2 루트 3x의 제곱이니까 12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얘랑 얘랑 없어지고 다시 적어보면 12 그럼 여기에서 x가 0이거나 1이거나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.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 이렇게